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자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MBC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MBC가 무엇인지 또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취재진들이 취재 대상을 향해 끈질기게 질문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월성 3호기 당시 그 가동 펌프 가동 정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3주째 장대도 못 채우고 계시네요. 이런 취재 방법을 MBC 인터뷰라고 합니다. MBC 매복해 있다 습격한다는 뜻을 가진 이 MBC 인터뷰는 Hello. 질문하기가 곧 숙명인 언론인에겐 유용한 취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드린 말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지금 국회 들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당시 국회 지금 당시 어떤 지시사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특히 취재 대상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물어야만 하는 탐사보도에서 MBC는 필수적입니다. 네, 요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아주 왜 이러세요?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시라고요. 절차가 뭔데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 서면으로 먼저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그럼 절차 아닙니까? 왜 막아요 근데? 그 절차가 안 되면 김 기자님 그렇게 막 하세요. 절차가 싶은 대로? 절차대로 했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사전에 약속을 잡고 차분히 인터뷰를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게 본처 대변인실이죠? 그 처장님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해도 대부분은 묵묵부답입니다. 아유 뭐 대답이 없어. 아유 처장님 이게 여기 지금 민주화도 그 강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 중에서 처장님 지금 국발협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제대로 잠깐 아니 제대로 하자 내가 뭐 했어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뉴스타파 취재진들은 MBC 인터뷰를 통해 답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보기 힘든 장면 제작진들끼리 하는 말로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통 MBC 인터뷰는 상대방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주변에서 몰래 기다리다가 맞닥뜨리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도대체 지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어제 남자친구 몇 시까지 계신 거예요? 아니,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동선을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 경우 부득이하게 자택 주변에서 대상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장관님, 아니요 장관님, 아니요 장관님, 아니 그 한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관련해 가지고 아니야 동선 혹시 왜 찍고 그래? 없습니다. 엄정한 수사에 할 말이 없다고요. 오히려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바빠서 지금 출발해요. 오히려 수사에 걸림돌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 좀 뵈러 왔어요.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만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몇날 며칠을 기다려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를 기다린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연인이 아니고서야 집 앞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들이비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 아닐까요? 지난 8월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의 취재를 위해 이인호 KBS 이사장에게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땐 의미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제 네. 그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할아버님의 친일 논란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이, 참만해. 그럼 됐던 적은 역사학자로 할 말을 하는 거고.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형님 뭐 좀 여쭤볼 게 있어 왔는데요. 취재진이 질문을 뭐세요? 하러 다가가면 주변에 있는 수행원들이 거세게 막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굴욕을 겪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최경영 기자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취재할 때 옷이 찢어지는 국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잠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권력의 눈치를 계속 봤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권력의 눈치를 계속 봤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신사적으로 해요. 그냥 신사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물론 변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옷 안 입어요. MBC 인터뷰는 상대방을 언제 만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려면 질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 기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폭력하는 사람한테 왜? 엄마, 길을 네, 좀 피해주세요. 아, 뭐 여보세요? 나도 성화 되면은 만약에 친일 군대 미아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발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인데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청와대로부터 저 연락 따로 받은 적 있으셨어요? 유 장관 만나신 이후에? 한번 여쭤볼게요. 끈질긴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많은 곤욕을 치른 탓일까요?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뉴스타파에서 나왔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뉴스타파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왜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안 했죠? 편향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뉴스타파 정재원 기자입니다. 어디?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입니다. 예. 이공개 방침을 구사하고 있어요. 북한 쪽에서 북한 쪽 이공개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의 어디서 오셨어요? 아 뉴스타파인데요. 그럼 내리세요. 아이고 네. 아, 장관님 근데 그 네, 내년 총선에 내리세요. 혹시 네, 출마하실 건가요? 내리세요. 네. 아 내년 총선에 네. 출마하실 건지 한 말씀. 누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타파 정재원. 아 그 잘 답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저 실장인데요. 분명히 그때 진행하시는 활동을 방해하지 마세요. 언론의 질문을 회피하지 마세요, 장관님.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은 앞으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김재철 사장 해임 맞겠다는 보고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셨나요? 뉴스타파입니다.